이명박이가 여러분들 5년 내내 무슨 일을 했냐면 경제 위기다라고만 떠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보시면 이명박이가 집권하자마자 그때 세계 대경제 위기가 왔었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 터지면서 미국발 경제 위기가 왔었죠. 그래서 이명박이는 2008년 취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한 게 4년, 5년 동안 경제 위기, 경제 위기, 경제 위기. 그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그때 언론들은 어떻게 해줬어요? 경제 위기를 조장하는 자체가 경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고 조중동은 떠들어줬어요. 되게 웃겼죠. 지금같이 고용지표나 성장률이나 그런 것들이 건전하고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경제 망하라고 경제 위기라고 떠드는 새끼들과 이명박은 대통령 스스로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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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다고 해도 오히려 언론이 위기 아니다 위기 아니다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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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었어요. 희한해요 언론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이명박이가 상대적으로 했던 정책이 굉장히 극단적인 여러분 자 극단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 적대시하는 정책을 폈었고, 그러니까 북한은 최고 수위로 비판하면서 경제는 계속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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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명박이가 왜 경제를 위기다 위기다 4년 동안 떠들었을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명박이는 왜 4년 동안 경제가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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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었을까? 개방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태까지 규제와 혁신과 규제를 풀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나쁜 놈이었죠. 4년 동안 위기다 위기다 왜 떠들었냐? 창조적 실용주의로 하기 위해서는 규범과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경제 위기를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 기업의 투자 유치, 개발과 환경의 조화, 시장의 공공성 조화하면서 공기업을 막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거잖아. 그때 생각해봐, 경제가 위기야. 언제까지 지금 공기업을 나라가 쥐고 있을 거야? 민영화 시켜갖고 사업성을 높여야 돼. 그렇잖아. 경제가 위기니까 나라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내다 팔아서라도 사업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래서 민영화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공기업들 민영화 시켜갖고 막다 말아먹고 그냥 부채가 그냥 가득한 기업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에게는 최고 비판 수위를 고조시키면서 남북이 대립관계를 하면서 자기를 비판 세력들은 그 빨갱이 몰이 그 인연몰이로 해서 제압하고 나쁜 놈이죠. 그래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2009년에는 새해 신년 연설에 위기 29번, 그다음에 2000 하여튼 엄청났어요 얘는. 위기만 극복하면 선진 인류로 도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면 이명박이가 얘기했던 국가 경제의 위기는 자기가 요거만 규제를 풀면 다내 돈으로 보이는데 조 규제를 못 풀어갖고 위기야. 임기는 점점 줄어드는데 조 규제를 못 풀어갖고 자기가 못 헤쳐먹어. 그러니까 자꾸 경제를 위기다 위기다 그래갖고 규제를 풀고 극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공기업을 민영화 시키려고 그랬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생각하면 하여튼 이명박이는 뭐 그런 짓거리들을 많이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도발,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절하게 이용을 헤쳐먹었고 북한을 자기 사기치는데 굉장한 반대 세력들을 제압하는 수단으로 그게 천안함 사건과 그 연평도 사건을 자기 사기치는데 반대하고 캐는 자들을 제압하는 용으로 썼다. 여러분들이 천안함 사건으로 얘기해야지 폭침은 아닌 것 같고
저는 하여튼 이명박이 생각하면 참 자다가도 웃어요. 이명박이가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이명박 집권 4년 내내 경제 위기를 얘기하면서 규제 혁신 완화 실용주의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 민영화를 실시하려고 그랬고 그런 거 보면 참 이명박이는 아직도 힘이 센 놈은 맞아. 아직도 저 쥐새끼가 감옥에 있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이명박이는 좀 빨리 가둬야 되는데 그쵸?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듣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